애니멀로 TV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오늘 제 어항을 소개할까 하는데요. 저희 아내가 그나마 오케이한 어항이에요. 원래 물은 더 차 있는 거죠? 네, 근데 오늘 촬영 때문에 갖고 오느라 네. 좀 했고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채워요 제가. 점프사 안 해요? 네. 이 어항이 좋네. 아니 점프사 그걸 떠나서 여기 일단은 그 물배추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점프사 하진 않더라고요. 점프의 위기도 없었고. 네. 좋네요. 그 물배추 좋은 아이디어. 이런 팁 어떻게 얻었지? 그냥 스튜디오에 있는 거 갖고 갔어요. 네. 이렇게 여러분 그 점프성이 강한 애들은 부상 수치 이런 것도 해주면 좋아요. 원래 그게 맞아요? 맞아요. 아 잘하네. 원래 조명 이게 아니죠? 네. 원래 그 DK가 저 이거 한다니까 잭스 조명인가요? 립글로 EX. 네네. 좀 좋아요. 예쁜데 거기 이렇게 설치해 놓느라 제가 못 갔거든요. 하고 있고 요 이름이 태국 거고 블루 림 하프문 베타예요. 지금 무환수고 이번에 처음 환수인 것 같아요. 형. 아 이번에? 네 이거 물 비고 제가 차에 싣고 오느라 좀 물을 비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환수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수초 같은 거 그냥 심어줬고 카본바 있고 네. 발리스네리아 있고 네 발리스네리아 뭐 제가 좋아하는 거 구성 좋네요. 네. 참 예쁘다.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밥도 잘 먹고 네. 밥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랑 가장 친한 오션풀이랑 타이어 베타플렛이랑 요 이거는요? 그거는 이제 주셔가지고 또 네. 줘서 지금은 네. 요거만 쓰고 있어요. 워터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환수는 안 해주는데 그래도 뭐 수질 개선에 좋다고 해서 요거 이제 몇 방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다른 거는 설명서 보니까 네. 제가 뭐 쓸만한 게 없어요. 볼까요? 네. 두 가지 하나는 허브고 네. 블랙워터 만드는 건데 네. 저 여기에 블랙워터 안 어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아~ 그래서 안 쓴 거예요. 그렇죠. 네네. 근데 요런 네. 것들은 보면 일단 허브 같은 거는 네. 질병 예방이 되거든요. 질병 예방이 되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이거 쓸 때 같이 써주시고요. 네네네. 같이 써도 막 이상 없을 거예요. 네네네. 이 블랙워터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물을 연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요 제품이 알몬드의 추출물이라도 물을 갈색으로 심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써보아요? 네. 같이 이렇게 세 개 다? 써보세요. 허브랑 블랙워터랑 그다음에 이 워터 가드까지 네.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하고 또 후기 알려주세요. 네네 알겠습니다. 후기에 올려드릴게요. 네, 네. 되게 건강하다. 한 달 정도 키웠나요? 한 달 정도 넘었죠. 두 달. 두 달 정도. 상태 엄청 좋네요. 이 정도면 괜찮나요? 너무 좋은데요? 이상적인데? 이거 물 더 채워서 근데 이제 트리밍 할 때가 됐어요. 그래서 좀 트리밍 해주려고요. 근데 그냥 아예 계속 키워볼 수도 있고 지금 무한수니까 가져오시느라 고생했어요. 근데 아니.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아. 너무 예쁘다. 진짜로. 아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. 자 요런 것들 요렇게 구매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소비자? 지금 일단 어항이 11,900원이었던 것 같고 11,900원밖에 안 돼요? 네네 어항만? 와 그리고 요 수초는 저희 거잖아요 다. 그쵸? 네 뭐 수초 해봤자 섬에 사서 얼마 5천, 전 잘 모르니까 5천 원 되겠네 5,6천 원 네, 그냥 스튜디오에 있는 거 전 뜯어가서 한 거니까 네 5,6천 원 네네 바닥재 흑사 바닥재 뭐 이런 것도 한 4만 원에 안 들겠다 4만 원은 절대 안 들죠 3만 원 정도? 네 근데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냥 만약에 소비자 이런 걸로 샀을 때 많이 남을 것 같긴 해요. 뭔가 이거 이 정도로 팔아요? 저 안 사봐서. 세 촉 한 촉 파는 거. 아 그래요? 한 촉. 그러면 뭐? 한 촉. 그럼 뭐? 아 구매를 할 때 여러 촉으로 파니까. 네. 그러니까, 아, 요즘에 한 촉 한 촉. 아 그러면 뭐 상관 없을 것 같고. 그래서 막 그 아침 출근 전에 이게 막 이렇게 나오면 반겨준대요. 아 그렇죠. 물고기 네. 또 그런 게 있어요. 이런 베타가. 그래가지고 예쁘다. 베타는 얼마예요? 베타 그때 26,000원인가? 베타 한 마리랑 이 풀세트 가격이 비슷하겠다.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근데 요새 플라카 베타나 이런 베타가 없어요. 그렇더라고요. 원래 그 헬로아쿠아에서 좀 살려고 했는데 플라카시 없어요. 하프문은 있는데. 근데 있긴 있는데 네. 좀 없어서. 근데 요게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예쁘네요. 그래서 그냥, 그냥 사서. 이거 보면 진짜 와이프도 하자고 하겠는데? 베타 하실 거예요? 갈 거예요. 근데 지금 바로 촬영 끝나고 바로 주문할 거예요. 예. 지금까지 네. 한 달 후 또 이제 보여주실 거죠? 네네네. 그날, 예. 그때 또 영상으로 이제는 보여드릴게요. 와 왔다 갔다 걸릴 수도 없으니까. 네 집에서 하는 거. 네네네. 좋다.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테드 DK였습니다. 요새 잠깐만. 요새 뭐 하세요? 우리? 예 요새 자꾸 뭐 얘기한다는데? 무슨 얘기요?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니까.
일단 서해여왕은 몰살했고, 네. 몰살했고, 이건 이제 서해여왕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. 3편에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이유가 있어요. 몰살한 네. 이유. 그리고 제가 또 가서 몇 마리 또 잡아오고, 막 이렇게. 아무튼 그 죽어서,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어플 또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, 네. 기대해 주시고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테드. 이렇게 했습니다. 안녕.